안녕하세요, 강성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클래시로 알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덱부터 확인하고 바로 전투 들어갈게요. 이 덱이면 그냥 바로 전투 들어갈게요. 예상 시간 1초. 아, 바로 걸렸네요. 클래시 로얄. 그럼 역시 상대방은 덜 되니. 트로피가 저보다 낫네요. 임페르노 저거를 내야 되겠지. 이건 일단은 이거를 마법사가 이쪽 끌리게 해놓고. 아, 이거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 그래도 이거는 제가 확실히 이득을 많이 본 거예요. 상대방은 저보다 엘릭서가 많이 썼는데 저는 조금 써가지고 막았으니까. 그럼 우리 들어갈게요, 먼저. 그럼 마녀로 막을게요, 마녀로. 이거는 굳이 마녀로 안 막아도, 마녀로만 막아도 안 막히는 거여가지고. 이번에 화살이 버프를 먹었고 마녀는 너프 먹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었죠. 화살은 이제 세 방이 나가고요. 마녀는 원래는 방역이었다가 방역이 풀렸다가 다시 방역을 먹었어요. 엄청난 너프를 먹었었는데 지금 다시 원상 복구가 돼가지고 다행이네요. 마녀를 쓰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겠죠. 언론이 좀 들어갈 때가 됐는데 언론이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일단 엘릭서 모으고 백화 뒤에 마녀 좀 붙여서 가볼게요. 엘릭서 10만 모으고 일단 백화 이쪽에다 댈게요. 그래서 게임 나갔나요? 상황은 나간 것 같아. 전투가 종료됐네요. 이거는 하고 싶지 않으시면 이건 안 하는 것입니다. 트로피 많이 올랐어요. 한 판만 이기면 이제 다크프린스 가드가 나왔네요. 저 다크프린스랑 가드가 있는데, 둘 다 없네요. 아, 가드가 있었고 다크프린스 있었네요. 저희 클랜은 키역키역키역키역이고 많이 데려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대표고요. 저는 도전자 3입니다. 저희 클랜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목표는 2300까지만 가볼게요. 상단 하나 가놓고 좀더 가봅시다. 바로 2초 1초. 아, 바로 시작이네요. 대화를 안 하나. 사랑하시 상대방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암흑마녀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냥 손해보는데. 이거 못 막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많이 불리해지는데. 아, 그래도 힘들면 막은 거겠지, 여러분? 충분히 막았고. 남권이 지금 들어가지 맙시다. 오, 백화가 들어왔네. 어디로 남았네. 일단 해골은 또 있으니까. 오우. 해골은 대로 일단은 백화 막고. 오, 슬슬. 망했네. 진 것 같아, 이거.
많이 졌네요. 더 올려야 되는데. 다음 광물을 건져올게요. 오! 빨리 백화점 가자. 이걸 막아줄 친구가 나오기 전에. 바로 공방시켜줄게. 이제 많이 붙일게요. 오른쪽 아 오른쪽 막았어요. 근데 오른쪽 뚫렸어요. 오른쪽 뚫렸고 어떻게 되면 제가 확실히 이해해주죠. 이때는 가고 아 이거 이제 이제 보일 텐데 여러분. 이리 봐주세요. 이거는 일단 아레나 8 가면은 받아볼게요. 이거는 할 거 없네. 건물 카드 20회사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얼음? 어? 이번 판인 건 얼음 보자기였나요? 일단 나무꾼을 미세 컨트롤 할 수 있네요. 어? 잠깐만 왜 무시하지? 나가는 거야 상대방 설마? 잠깐만 이런 많이 아픈데? 설명을 해.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이러면 그냥 슬슬 떨어지는 건데. 어, 다른 건 들어가. 끝난 거 아니야. 예. 뭐야. 그러면은 32 트로피 넣었어요. 많이 얻었네. 아, 8이었네. 일단은 그러면은 다섯 번째는 그 아래는 8 왔으니까 보상 받기 전에 아, 보상 먼저 받을게요. 그냥 보석 아이스피 점검을 제 잠깐만. 아, 보상 그러면은 시간이 54분이니까 두 판 정도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좀 말고 헬기도 내림차순으로 갈게요. 전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럼 이번 판도 이겨볼까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다 하려지 말. 어쩌다 아무거나 안 먹는 거지. 그럼 또 500명까지. 어? 이번엔 더 많이 먹었어? 하면은 뭐 그냥 상대방 게임 망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제가 이겼잖아. 안 받아 이겼지. 좀 떼고 있을게요. 한방 들어갈 친구도 없었는데 이거를 그냥 공짜로 30 트로피 얻고 36회랑 가져가지고
일단 받을게요. 오. 자, 먼저 골드. 그래서 거짓 눈덩이 달콤해지. 닭덩 페르노타. 그러면은 방금 거짓 눈덩이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빨리 끝나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확인해 줄게요. 주고 한번 타볼게요. 일단 백화를 들어볼게요. 어? 백화를 그냥 보내나요? 이렇게 되면은 저 너무 이득인데요? 공짜로만 지금 90트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되면은 왜 아르나 파이널 나가는 사람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하.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1분에 한 판씩 끝나요. 둘 다 있잖아요, 방금 얻어가지고. 근데 나이스 스피릿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스피릿 얻어주고 먹기. 골드 750원 보석 2개, 외화룰 랜덤 4장, 해울통 10장, 거래눈덩이 29장. 아, 머스크병까지. 그러면 한 번 더 먹어볼까요? 상자 하나 더 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비할 그 엘릭스는 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친구들이 안 막지 이걸? 로레나 상대편이 로레나 350까지 깎았었는데 좀 더 주워먹기 가자 그냥. 어? 근데 왜 이렇게 상대방 계속 나가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시간 많이 있었으면 뭐 아르나 씨 못 찍는 것도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귀여운 사무사님. 하하. 한번 땅속에서 끝나보라 하죠. 땅속에서 올라오니까 게임 끝나 있어. 이번판 지금 영웅상자 플러스 크라운상자. 다음 간 좀 볼게요. 이번에는 안 해갔겠죠? 한국인이네요. 장이? 어이 못하게 됩니다. 어? 벽으로 안 걸렸다. 어, 오랜만에 안 나갔고. 자, 엘릭스를 모으고 백화 들어갈게요. 아, 오랜만에 안 나간 친구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엘릭스 10 모으고 바로 백화 들어가 볼게요. 멘탈이 좋네요, 그렇죠? 데리고
나 이거 먹어야지. 광부도 많이 때려치죠. 미니언팩으로 메가미니언 잡아줄게. 선생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3크라운을 노려야 돼. 3크라운을 그냥 원크라운 주고 갈게요. 그냥 1크 주고 갈게요. 아우 그래도 해외군들 살았네. 오 다행이다. 죽었네. 미니언도 어디? 바보부터 방구. 아 제발 스니크랑 오케이 3. 그러면은 오 마지막 막판이라고 32개. 다 퍼주네요 그냥. 그러면은 영웅도 2423점. 트로피 진척도 보상. 영웅 상자. 어, 해골비 인성. 자이언트 해골. 인사하기. 아, 다 있는 것만 있어. 한 장, 두 장, 일곱 장, 아홉 장. 그러면은 이제 크라운 상자까지 까고 오늘 영상 마쳐볼게요. 크라운 상자. 바퀴. 골드 720원. 무섭 3개. 어, 얼음걸름 잠금해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참고블린 42장. 플레잉머신 7장. 영웅. 아 해골비.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빠의 선물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성진이와 함께 놀이하는 사연이니까 또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